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부분에서 이제 언어 부분, 즉 문법 부분만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제가 우선 문법 문제만 보시자면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역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 시험 문제랑 좀 비슷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미시적으로 접근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시 같은 경우도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정확한 개념을 몰랐다면은, 완벽하게, 맞는 답안을 고르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35번이랑 36번 문항 먼저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35번이랑 이제 36번 같은 경우에는, 단어 파트에서 출제가 됐고요. 단어, 즉 형태론에서 지금 출제가 됐어요. 근데 형태론에서도 좀 다른 영역을 엮어서 문제를 냈고, 그래서 단어의 형성 파트와 단어의 의미 파트를 좀 결합시킨 문제입니다. 역시 수능형 문제다운 어떤 그런 융합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우선 자세하게 뭐 보진 않을 거고요. 대략적인 내용을 좀 판단하면서 좀 어떤 것이 어려웠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락에 이제 합성 명사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합성 명사의 어근이 복합어일 수도 있다라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비찜이라는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을 하면 이렇게 세 개의 형태소가 나온다. 그래서 형태소를 최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합성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합성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35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부 구조 를 이제 좀 살펴봐서 형태소를 분석하라는 문제였는데, 얼핏 보면 또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헷갈리는 선지를 최대한 좀 피하고 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자, 가를 먼저 우선 내부구조 동일한 단어끼리 좀 묶으라고 했으니까 가를 먼저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요, 새우, 그 다음에 복다라는 어근, 그 다음에 음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접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명사죠. 명사라는 명사 어근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어근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접사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소를 최대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 싸움 마찬가지죠. 집 플러스 안 플러스 싸우다에다가 역시 접사가 붙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명사 어근, 명사 어근, 그 다음에 싸우다는 동사 어근, 그 다음에 얘는 접사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논밭갈이, 논 플러스 밭 플러스 갈다 플러스 이가 또 역시 붙어 있는 구성이고요. 그래서 얘도 역시 똑같네요. 얘랑 명사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어근, 그 다음에 접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얘랑 얘가 동일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탈춤놀이.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아마도 여기에서 좀 헷갈리라고 이제 탈춤놀이에다가 좀 방점을 찍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춤을 그냥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탈과 추다라는 동사 어근에다가요. 여기 접사가 붙고, 놀 플러스 이. 역시 접사가 붙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명사 어근이고, 그다음에 얘는 동사 어근이 되고, 얘는 접사, 얘는 역시 동사 어근이 되고, 얘 접사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우선 얘를 정확하게만 분석할 수 있으면 바로 나와 다만, 네, 얘네들의 내부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거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 낼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선지 자체 구성이 그렇게 뭐 만약에 나다라 이렇게 있었으면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나 다만 이렇게 있고 나다라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헷갈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락만 봐도 35번은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나머지의 지문에서는 36번을 풀어내게 됩니다.
자, 36번은요, 우선 AB와 연관 지어서 합성 명사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문을 먼저 확인을 좀 간략하게 하고 보겠습니다. 자, 다이어에서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의 기본적인 개념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합성명사의 두 어근에도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36번의 A, B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서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뜻풀이가 하나인데 합성 명사로 쓰일 때요. 합성어가 돼서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는요,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중심적 의미랑 주변적 의미가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제가 동그라미 그다음에 요거는 헷갈리니까 세모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합성 명사의 어근을 쓰일 때 여기 세모가 되겠죠.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시. 매섭게 내려오는 눈을 뜻하는 합성명사 도끼 눈은 도끼와 눈으로 분석이 된다. 그래서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적 의미. 자, 여기에서 이첫 번째로 결합이 되니 도끼라는 어근이 요런 뜻을 가지는데 이것은 도끼의 주변적 의미로 이렇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도끼의 주변적 의미는 도끼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얘가 합성어가 되면서 즉 도끼와 눈이라는 애가 합쳐지는 합성어가 되면서 새롭게 가지게 된 주변적 의미라는 거죠. 요게 새롭게 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합성 명사의 어근이 중심적인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인 의미를 나타내든 이렇게요. 그 어근은 합성명사 내부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워요. 이거는 앞에 쓰이든 뒤에 쓰이든 위치가 자유로워요. 그 예시에 나와 있어요. 비바람 이슬비. 자, 합성어가 될때 비라는 친구가 지금 앞에 쓰였고 얘는 지금 뒤에 쓰였어요. 자, 그래서 비바람 이슬비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의 위치가 앞에 있고 뒤에 있다. 벼락도 마찬가지죠. 벼락이 앞에 있고 뒤에 있다. 그래서 B는 지금 중심적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B의 중심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고, 벼락이라는 것도 위치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 주변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다. 어디에 쓰이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변적 의미, 그쵸? 여기 계속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라는 것이 계속, 그쵸?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다른 표시로 체크를 했어요.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중에 일부는 합성명사 내부의 특정 위치. 자, 아까 얘는 그쵸? 중심적이든 주변적이든 이제 위치가 좀 자유로운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어떤 일부의 경우는요, 특정 위치에서만 주로 관찰된다. 즉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예시 있습니다. 아주 달게 자는 잠을 뜻하는 꿀잠에는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꿀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요 꿀이요. 자, 이 꿀의 의미는 선행어근, 즉 앞. 이렇게 합성어가 될때 선행어근에서만 주로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넓게 깔린 구름이라는 구름 바다에는 무엇이 넓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이 바다. 얘도 이제 꿀이라는 것이 이런 주변적 의미가 나타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구름 바다 같은 경우도 바다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났는데 얘는 주로 어디서? 뒤. 후행 어근에서만 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후행 어근에 쓰이든 선행 어근에 쓰이든 상관이 없는 예시들이 여기 비랑 벼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꿀이랑 바다 좀 체크를 해 놓을까요? 그래서 비랑 벼락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위치가 좀 자유로웠던 반면, 꿀과 바다는 위치가 특정 위치에서만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비랑 벼락은 자유롭고요. 꿀이랑 바다는 앞이나 뒤든 어쨌든 특정 위치에서만 그런 이제 주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36번이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좀 결합시킨 거기 때문에 생소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36번에 가볼게요. AB와 연관지어서 자료에 제시된 합성명사를 탐구한 것으로 이번에 적절한 것을 골라줘야 되는데요. 자, 합성명사, 칼. 옆으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이라는 건데요. 네, 이 칼이라는 것. 잠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칼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으로 누워서 불편하게 자다라는 뜻, 주변적인 의미가 새롭게 붙은 거죠. 그죠? 칼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사물 칼을 의미하는 거지, 요게 이렇게 합성화될 때 요게 새롭게 의미가 덧붙었다라는 것이고, 자, 머리글 같은 경우도 요것도 글은 그대로니까 머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책의 첫 부분의 내용이나 목록을 간단히 적은 이런 뜻이겠죠. 얘도 주변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일벌레,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 뒤에 벌레가 또 역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지나치게 무언가를 열심히 할때 우리가 벌레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입 그대로 있습니다. 꼬리, 꼬리라는 것에 새로운 주변적인 의미가 덧붙어진 거고요. 자, 꼬마 전구, 전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꼬마. 꼬마에, 그쵸, 새로운 주변적인 의미가 지금 덧붙어진 것이다. 자, 36번의 1번 선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선지를 보시면 칼과 그다음에 구름 바다. 바다에서 문제가 되는 거였죠? 자, 바다 같은 경우에는 주변적 의미가 지금 달라졌다라고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나타날 수 없고, 그다음에 칼과 바다의 위치가 또 같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머리와 벼락입니다. 벼락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찾아보시면 벼락, 물벼락에서 알수 있듯이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벼락의 위치를 통해 알수 있다. 역시 주변적 의미니까 우선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벌레와 또 벼락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적 의미 맞네요. B는 맞고 어근의 위치가 벌레 뒤에, 그쵸? 후행 어근에 왔을 때에 이때 이제 주로 의 의미로, 그쵸? 나타난다는 것이고, 얘는 선행 어근에 왔을 때 이런 의미를, 그쵸? 나타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얘와 얘의 지금 위치가 다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입 꼬리, 그리고 여기서는 도끼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도끼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제 주변적 의미와 관련지어서 서술이 되어 있고, 자, 얘네 둘의 비를 나타내는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맞고, 그럼 어근의 위치가 어때요? 얘는 후행 어근에 왔을 때, 얘는 선행 어근에 왔을 때네요. 그래서 얘가 다르네요, 위치가. 그래서 우선 답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저 보시면은, 꼬마 전구. 그래서 얘는 꼬마가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얘는 꿀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는데, 역시 꿀잠 같은 경우에도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 그쵸? 예시였는데, 얘는 주변적 의미는 맞지만, 어근의 위치가 이렇게 앞에서 위치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36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5번, 36번은 단어의 형태론에서 형성과 의미론을 좀 이렇게 묶어서 또 새로운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문제였어요.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좀 생소한 내용이었을 수 있으나, 좀 꼼꼼하게 차분히 이제 찾아 나가신다면 특별한 함정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37번에는요. 네. 훈민정음. 오랜만에 나왔죠. 훈민정음 운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런 중세 국어에서 훈민정음의 글자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만든 글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운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부터 E까지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A는 나중 소리는 다시 첫 소리를 쓴다. 즉,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다시 사용합니다. 우리 초성 글자, 네, 17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17자를 종성에다가 다시 쓰셨습니다. 따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옌니응이 될 텐데요. 이 옌니응은 입술 소리 아래다 이었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됩니다. 그쵸? 요거는 이제 순경음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 소리, 그죠? 무, 브, 프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도 만들어 놓으시긴 하셨지만 실제 사용하진 않으셨죠. 여기에 이렇게 옌니응을 이었을 때 우리가 순경 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3번 C. 첫 소리를 어울렸을 때 나란히 갈바써라. 냉중 소리도 나중 소리도 한 가지다. 그래서 초성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는 병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성에서도 역시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된다.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하려면 옆으로 나란히 쓰라. 병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와 아래아, 그 다음에 으, 오, 우는, 그 다음에 요, 유 이런 애들은 첫 소리 아래에다가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아, 어, 야, 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다가 이제 붙여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부서법 해갖고 어떻게 초성과 중성을 이어 쓰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면 조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A를 보시면 A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A는 종성 글자는 다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초성 17자를 다시 사용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종성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 있는 디귿을 그죠 사용을 한 것이고 여기 사비에는 역시 종성이 쓰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스가 말에 여기 리을이라는 종성이 지금 쓰여져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기억이라는 종성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기억이라는 여기 종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선 붓 그쵸? 짝 요거는 지금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네요. 그쵸? 그래서 나중소리 즉 종성 글자는 초성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리을이라는 초성 글자를 만드셨잖아요. 17자 안에 리을이 포함이 되고 그것까지 우선 써줘야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확하게 A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이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소리를 어울렸을 때 나란히 써라. 종성도 마찬가지다. 나란히 써라. 그래서 리을 기억은 역시 여기 요 부분에 C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틀렸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다 이제 맞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숙명의 비읍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란히 이었은 병서자들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 쓴 역시 부서법.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에 쓴. 그쵸?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또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37번도 다른 보기들이 그렇게 2, 3, 4, 5가 헷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훈민정음 운용법 같은 경우에는 좀 등한시했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골고루 나왔죠. 그래서 3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된소리 대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된소리 대기, 네, 음음 변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영역에서 한 문제씩 나온 거 보이시죠? 단어 파트에서 두 문제 나왔고요. 중세국어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음운 변동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장론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요거는 통사로 문장론에서 나왔죠. 그래서 모든 파트에서 골고루 한 문제씩 나온 거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에 들어간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어요. 네, 이것도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된소리 대기. 우선 예시 나와 있고요. 니음, 미음, 용언의 활용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용언의 활용에서 마지막 소리가 니은, 그쵸? 신고의 요 니은 있죠? 니은, 그 다음에 첫 소리가 기억. 그러면 뒤에 기억이 된소리가 발음된다. 라는 된소리 있는데 학생이 물어보죠. 선생님, 그드스즈 뒤에 느무가 이어지면 언제나 된소리로 바뀌나요? 아니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면서 네 가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십니다.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는 경우, 어미끼리 결합하는 경우, 체험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된소리 대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느무 뒤에 그들 수치가 오는 경우에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 있고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게끔 나와 있어요. 자, A부터 E까지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인데 1, 2, 3, 4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A의 니은과 디귿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A 볼게요. 풀다. 형태소 분석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풀다에다가 은, 다 요렇게 어미가 지금 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얘는 종결 어미가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리을이 탈락하고 푼다 요 형태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니은이랑 디귿은 지금 2번에 있는 것처럼 어미끼리 결합한 경우예요. 맞네요. 자, B의 미음과 디귿 또 볼게요. 자, 요거는 많은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름도, 그쵸? 얘는 명사, 얘는 조사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4번에 있네요. 아니, 어디 있죠? 3번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C의 미음과 기억이 모두 하나의 형태소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형태소 분석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잠그다. 자, 잠그다가 간이에요. 잠그 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얘가 탈락이 하고 잠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잘 보셔야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형태소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좀 헷갈리는 예시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미음과 기억이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다? 그렇습니다. 잠그라는 어간, 하나의 어간 안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4번에 의해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뒤 보겠습니다. 안겨라. 안기어라. 네,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니은이랑 여기 기억이랑 만났을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네, 얘는 피동접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안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피동접사가 결합이 되는 경우이지 어미끼리 결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시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엄매에서 또 기본적인 공부를 충실히 한 친구들이라면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큰지 요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큰지 역시 형태소 분석해 보겠습니다. 크다에다가 니은 요거는 큰지, 니은지가 되겠네요. 얼마나 큰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얘가 큰지 이렇게 니은 플러스 지가 되니까 얘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지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살짝 페이크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얘는 소리이기다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미와 어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니기가 조금 요걸 못 봤으면 이제 4번이랑 5번이 순식간에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지금 네 문제 확인했습니다. 자, 39번 볼게요. 문장론 문제. 요것이 좀 여러분들 관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문제가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친구들이 풀고 왔을 때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문제를 이렇게 풀고 답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보내다 요 단어죠. 자, 바로 단도직입적 얘기하자면 요 단어가 몇 자리 서술어죠?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다시 쓸게요. 자, 세 자리 서술어. 자, 우리가 보내다, 주다, 삼다 이런 애들 세 자리 서술어라고 이제 외워놓고 이렇게 문제에서 적용이 됐을 때 아차 싶은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바로 답이 이제 1번인데요. 1번에서 바로 답이 안 나왔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억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요. 니은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자, 우선 안긴 문장 체크를 먼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시면. 자, 우선 서술어에다가 밑줄 치시면 돼요. 보내다라는 서술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봤다라는 서술어 있고 바란다라는 서술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내 친구가 나에게 책을 보내다. 이 문장이 지금 보낸에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가 보낸 책 했을 때 여기에는 내 친구가 책을 보내다. 내 친구가 책을 보내다 해서 책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됐다로만 봤으면 이 문제에서 이제 함정에 걸려든 것이고요. 내 친구가 나에게 책을 보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필수적 부사어라는 지금 뭐예요? 나에게라는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즉 여기죠. 내 친구가 보낸이라는 요 안긴 문장을 찾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니은에는 찾기 쉬웠을 거예요. 나는 배우기. 재미있다? 말했다. 여기 서술어가 있죠. 그래서 니은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그래서 나는 무엇하기가 재미있다.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내가 테니스를 배우다. 그래서 내가라는 주어가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내가 테니스를 배우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찾는 거, 요 주어가 생략된 거 찾는 거는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1번에서 이 보내다라는 것의 서술어에 세 자리 서술어가, 이제 걸려져 있고, 이세 자리 서술어에서 지금 나에게라는 여기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이 된 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넘어가고 이제 2, 3, 4, 5를 보시면 2, 3, 4, 5에는 다 이제 맞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만 확인만 해보시면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명사절 내 친구가 제 시간에 받기까지잖아요. 근데 를이라고 해서 얘는 주어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에서는 목적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고 얘는 주어 기능을 하는 테니스 배우기가 라는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그것 때문에 지금 틀렸고 자, 3번도 보시면 기억과 디귿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기억에는 내 친구가 나에게 책을 보내다. 그리고 내가 책을 제 시간에 봤다. 내가 책을 제 시간에 봤다. 이 봤다에 해당하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디귿에는요.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했을 때 여기서의 안긴 문장은 요 먹은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이 아니다. 여기에 이렇게 서술어가 두개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다 해서 얘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귿이 틀렸고요. 자, 디귿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고, 근데 안긴 문장이 여기 머근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관용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여기는 있습니다. 신이 닳다. 도록이라는 어미로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은 있고요. 자, 디귿과 리을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용사절이 있다. 자, 여기 점심을이라는 목적어 생략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용절 있어요. 리을에. 근데 관광지가 아름답다. 주어가 생략됐어요. 둘다 목적어가 생략된 관용절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그래서 요 39번 문제는 시간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쭉쭉쭉쭉 아마 다 봐야지 확인이 됐던 문제인데 좀 내신형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복잡한 좀 문장론의 문제 우리가 많이 풀어본 문제지만 좀 녹록지 않게 좀 풀기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39번이요. 자, 그리고 39번까지 하면 우선 다섯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언매에서 이제 문법 문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41번 같은 경우도
문법에 이제 준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엄매는 이렇게 항상 여섯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역 디귿에서 가장 적절한 거. 그쵸? 요거는, 요기에 대한 내용. 우선 요것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이, 그쵸? 그래서 홍보 포스터를 공모하는 주체로 지금 단체 주격으로 에서라는 격조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사격 조사로서도 에서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의 쓰임이 단체 주격의 쓰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이 이제 1번에 나오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기부를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참한 기부자라고 볼 수가 없겠고, 그다음에 3번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 이런 종결어, 이 연결어미 면을 사용을 해갖고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피동접사 되다 사용이 되어 있는데, 피동의 표현은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객체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역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거는 이제 1번이 돼요. 네, 그래서 언어와 매체에서는 우리가 여섯 문제 정도 우선 문법 문제만 좀 살펴봤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형태소들을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장의 형태를 특히 39번에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지역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지 않으면 좀 헷갈렸을 법한 내용들이 좀 주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문법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